자, 우리가 지금까지 대학교는 이렇게 변하고 대입시는 이런 거고 그다음에 대입시가 이렇게 변할 거고 이러한 특징이 있고 고등학교별로 특목자사고별로 이러한 특징이 있고 이렇게 선발을 하는 거고 어떻게 가는 거다 일반고 선택은 또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알아봤으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이고 가장 또 싫어하기도 하는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고민하실 텐데요.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머님들이 정말 매번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선행 어디까지 해야 돼요?를 물어봅니다. 정말 매해 10년째 빠짐없이 물어보시는데 정답은 없거든요. 정답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표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보통 교육특구 우리가 대치동 목동이라고 이르는 교육특구 아이들이 어떠한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한 걸 우리 말씀드리고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우선 제가 먼저 추천드리는 건 특목자사고를 가건 일반고를 가건 고등학교 1학년 내용, 1학년에 심화된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11월 모의고사에서 한 3등급 정도 나올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가면 어느 정도 고등학교로 가더라도 열심히 할 수, 잘할 수 있다라고 우선 말씀드립니다. 이거 정말 절대적인 기준 아닙니다. 영재학교 과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단계 지필평가를 위해서 아이들이 일찍부터 선행을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6학년 때 고등학교 과정을 시작을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과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학년 때 이제 영재학교 파이널이 끝난댔잖아요. 3학년 4월 입시가 시작이 되니까 이때 영재학교 파이널 입시가 시작이 되고 영재학교에 붙은 학생들은 영재학교 내용을 공부하게 되고 과학도 거의 2과목도 끝나게 되는 거죠. 이거 다시 강조드립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영재학교 과고 아닌데요. 이과 영자사고를 가거나 일반고 이과 가서 최상위권 할 건데요. 의대 가고 싶은데요. 이런 학생들도 3년 선행 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1학년 거를 좀 완벽하게 해놓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 말씀드렸잖아요. 1학년 내신이 제일 중요하고 1학년 것만 잘 해놓으면 수능을 공부할 수 있는 여력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미리 1학년 거 잘 해놓으면 1학년 올라가서 내가 비교과라는 걸 할 수 있는 시간적, 물리적 여력도 굉장히 생기겠죠. 이러한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과 안 갈 건데요. 외고 갈 건데요. 문과 갈 건데요. 일반고 문과 갈 건데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의 샘플일 뿐 본인한테 맞는 선행과 심화가 중요할 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죠. 선행을 했다고 안심할 게 아니에요. 나 3년 선행했는데 그 아이들 재학년 거 시험을 봐도 제대로 안 나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지금 거에 충실한 학생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선행을 한 것과 선행을 아는 건 다른 겁니다. 이 얘기가 뭐냐 그러면 실제적으로 중학교 내용은 문제집 뭐 난이도별로 해가지고 한 3권 정도 풀면 충분히 최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는 그 정도의 양과 깊이가 아니에요. 훨씬 더 많아지거든요. 근데 그냥 나 고등학교 2학년 거 그냥 한번 했는데요. 한 건 중요하지 않고 그걸 얼마나 소화해 나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을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끝이 안 보여요. 그 수능 모의고사 한두 개 틀린 학생들이 왜 그전보다 더 수능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하냐. 끝이 안 보이고 그 모든 것들을 본인 걸로 다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한다는 건 나 수능 만점이 목표야가 아니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잘 알아들을 수 있고 이것을 이용해서 내가 시간적 여유를 벌어서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건 학교 생활 비교과를 열심히 하건 그런 여유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물어봅니다. 선생님 쉽게 공부하는 방법 없나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없나요? 네이버, 그러니까 녹색창에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수학 공부법만 쳐놔도 3천 가지가 나와요. 그건 그들의 이야기고 결국엔 그들 걸 본인 걸로 만들고 싶으면 결국엔 우선 앉아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앉아야. 그러니까 이 정량적 공부량,
공부량에 우선하는 공부법은 없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쭉 한번 넘겨볼게요. 자, 여기까지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최상위권인데 최상위권으로 쭉 유지한 아이고요. 이 아이는 중하위권이었는데 최상위권으로 등극한 아이. 이 아이는 최상위권이었는데 중하위권으로 내려간 아이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루에 몇 시간씩, 하루에 두 시간씩 자기조사 학습을 하고 1년에 며칠,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몇 년, 이런 얘기거든요. 이건 하나의 예시일 뿐이니까 그냥 이런 아이들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이런 아이 같은 경우는 요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해서 230일을 공부한 시간적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해서. 이 아이는 하루에 12시간 공부해 140일 차이가 나고 결국엔 그럼 이 아이는 12시간씩 해서 1년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공부를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열심히 자기주도 학습 방법을 해야겠지만 이런 압도적인 시간의 차이가 나중에 결과를 굉장히 다르게 만듭니다. 공부량이 먼저 확보가 돼야 본인만의 공부법이 조금씩 일어나고 공부법이 일어난다는 건 효율적으로 압축적으로 공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보다 많은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다시 효율적인 공부법이 생기면서 다시 공부량을 늘릴 수 있는 아까 수능 공부법이랑 비슷하죠? 수능은 뭐가 누적이 된다고 그랬어요? 수능은 범위가 누적이 된다고 그랬죠. 같은 시간을 공부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공부량을 먼저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공부법으로 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공부법을 고민하기 전에 쉬운 공부법은 없습니다. 공부를 고민하기 전에 먼저 앉아라. 그리고 멘탈을 터프하게 가져가라. 이런 거고 쌓여가는 절대적인 시간이 여러분의 나중을 만듭니다. 공부량이 결국에 늘어나면 본인이 머릿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부 계획이 한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그렇고 그런 얘기. 자, 시간이 여러분이 앉아있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압도적인 시간의 차이가 이러한 공부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게 제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인데요. 강조하고 싶은 건데 사실은 성적이 여러분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성적이 여러분의 전부는 아닌데 학생의 신분으로서 중요한 건 공부가 맞으니 공부로서 내가 공부를 이렇게 했더니 올랐어. 그럼 성적이 오른 건 사실은 부가적인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나도 하니까 되는구나. 나도 하니까 된다라는 내가 내 자신을 믿는 그 자존감,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 자존감이 꼭 공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어떠한 뭐 친구 교우 관계를 하던 어떠한 활동을 하던 도전을 하던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그 이 자존감이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하니까 꼭 열심히 해보고 이러한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비교과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선생님, 저 어차피 특목자 사고 가지도 않을 거고 일반고 갈 건데 비교과 같은 거 해서 뭐예요? 맞는 얘기예요. 공부가 훨씬 중요해요. 입시는 비교과에 꼭지가 있는 게 아니고 내신과 수능이랑 꼭지 안에서 비교과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 비교과에도 성숙이란 개념이 존재합니다. 성숙이란 개념이 존재하는데요.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미리 중학교 때부터 공부뿐만이 아니고 내 자신, 나의 어떤 그 열정의 방향,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고등학교 입학 후에 활동 자체가 달라집니다. 샘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자, 최상위권 학생들입니다. 이 둘 다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이에요.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인데 이 학생은 공부하는 시간 외에 이런 활동을 채워갔고 이 학생은 공부하는 시간 외에 이런 활동을 채워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생겨요. 고등학교 입학 후에.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 학생 둘 다 생명과학자가 꿈이에요. 생명과학자가 꿈인데 이 학생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생명과학자가 뭐 하는 거지, 생명과학이란 뭐지, 어떤 분야가 있지, 이런 게 특이하네, 이러한 이런 분야가 있네, 영상도 보고 책도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고등학교 입학 후에
이 학생이 그 생명과학에 접근하는 방법과 이때까지 그냥 공부만 하다가 아 이제 뭐 학생부 종합전형 중요하다니까 비교과 시작해야지 라고 해서 접근하는 그 깊이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둘 다 아무리 잘하더라도 비교과의 깊이나 질의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 아이가 훨씬 더 시간적 여력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 아이는 시간이 갈수록 비교과를 채워야 되는 거고 이 학생은 시간이 갈수록 본인이 채워진 게 많기 때문에 나중에 고3 때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 아이는 내신과 수능 둘 다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학년 때까지 충분히 하게 했고 3학년 1학기 때 살짝 마무리를 하면 되니까. 근데 이 아이는 본인이 부족한 거예요. 내신은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해야 되니까 내신을 하고 이 학생은 수능을 해야 되는데 비교과가 부족하다 싶으니까 비교과를 하게 되는 거. 수능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상위권 대학교에서 하게 되는 재심은 면접도 준비를 하게 되고 같이 이 학생 둘 다 내신은 같았어요. 내신은 같았는데 이 학생은 수능을 공부할 수 있는 여력이 돼서 정시 지원 가능권이 경의되었고 이 학생은 숭실되었어요. 수시 지원 학교는 서연고 서성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지원을 했고 이 학생은 결국에는 서울대를 빼고 고성한 중경권까지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수능이 안 나오고 비교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합격한 건 다 합격을 하고 이 학생은 중경권 학교로 중앙대에 진학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같은 내신을 갔더라도 내가 미리 나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가, 내 어떤 뭐 비교과의 어떤 깊이나 양뿐만이 아니고 그런 걸 하면서 내가 학문을 바라보는 시선, 내 자신에게 생기는 어떤 경쟁력, 경쟁심, 자존감 이런 것들이 이런 정성적 영향들이 결과를 가르게 됩니다. 특목자 사고를 가려는 학생들은 당연히 이런 것들을 중학교 때 준비해야 될 거고 일반고를 가서라도 내가 최상위권을 하고 싶다 그러면 공부뿐만이 아니고 나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서울대에서 중요시하는 거예요. 서울대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독서하고 탐구하는 겁니다. 미리 고민해보시는 게 낫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비 고1뿐만 아니고 중학생이라면 아까 말씀드렸죠. 학교알림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어떤지를 파악을 하고 동아리는 또 어떤지, 교내대회는 어떤 게 있는지. 물론 중학교 3학년 학생들부터는 교내대회가 학생부에 안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그 교내대회가 어떻게 교육과정에 편제가 될 건지 학교에 문의를 해보기도 하고요. 책은 제일 중요합니다. 아 선생님 독서활동 학생부에 안 들어간다면서요 중3부터요. 그렇지만 그 독서가 동아리활동이라든지 자율활동, 진로활동 또는 세특에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책은 꼭 학생부뿐만이 아니고 본인을 성장시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도구니까 독서를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는 내가 만약에 생명과학자가 되고 싶어. 생명과학은 뭐지?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뭐가 핫하지? 최근에 어떤 연구 결과가 있지? 어떤 학자들이 있는 거지? 이건 뭐지? 이러면서 영상을 보던지 계속 탐구해보던지 책을 읽던지 하면서 본인이 아, 이 진로에 대해서, 이 계열에 대해서 꼭 직업적인 게 아니어도 돼요. 그냥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씩 보는 시각을 넓혀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좀 본인이 정말 나 이 대학교 갈 거야 라고 한다 그러면 그 대학교 입학처, 그냥 그 녹색창에 뭐 서울대 입학처, 고려대 입학처 쳐보면 그 학교에 그 해의 입시 결과를 다 모두 공개해 놓고 있습니다. 내신이 저래야 되는구나. 아, 수능 최저가 저렇구나. 뭐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전외신을 따기 위한 목표 설정을 해 놓은 것도 굉장히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EBS 가셔서 미리 한번 내 진짜 지금 현재 수준이 어떠한가를 한번 판단해 보는 것도 좋고요. 자, 진로가 없어도 됩니다. 진로가 없는 건 죄가 아니에요. 진로가 없는 건 죄가 아닌데 제가 이걸 강조드리는 건 여러분들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기계도 하물며 연료를 계속 주입해 줘야 되는데 왜 어떻게 언제까지 무엇을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른 채 그냥 공부를 한다 그러면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떨어져요.
내가 이것을 언제까지 왜 얼마나 해야 되는지를 알려면 나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최근에 여러분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MBTI. 왜 유행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MBTI를 보면 이거 나갔네? 뭐 이런 생각 들 거예요. 나랑 좀 다르기도 한데? 그러면 그렇고 끝나는 게 아니고 MBTI가 추천해주는 직업들이 있어요. 이런 직업을 하면 좀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직업은 뭐지? 이렇게 보기도 하고 가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컨텐츠 보니까 유튜브에 예를 들어서 컴퓨터 공학자가 MBTI가 추천했다 그러면 컴퓨터 공학자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나옵니까? 컴퓨터 공학에서 굉장히 권위자들이 유튜브에 뜨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단어들을 계속 본인이 습득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배경 지식이 쌓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 더 추천드리는 건 이 커리어넷이라는 사이트인데 커리어넷이라는 사이트엔 여러분들 정말 좋은 검사들을 무료로 오랫동안 다 할 수 있고 심층적으로 할 수 있고 계속 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직업의 연봉이 얼마인지 그 직업 관련 무슨 과를 가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하는 직업인지 그 과에가 있는 대학교들은 어딘지 그 대학교들의 입학 결과는 어떤지를 다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이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입학 전에 나는 뭘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걸 하던 한 다섯 개 정도의 직종만 정리를 해보면 저렇구나. 저 직업을 하려면, 아니 저 분야를 하려면 이러한 과를 가야 되는데 이러한 과가 있는 대학교가 저러한 대학교가 있는데 저러한 대학교는 이 정도 성적이 나와야 되는구나라는 걸 명확히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지속할 수 있는 힘을 미리 길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자, 고등학교가 아무리 좋아도 제일 중요한 건 그 고등학교에서 하위권이 되는 게 너무 불편 아니잖아요. 현재 내 수준을 판단을 하고 그 고등학교의 프로그램을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나인가를 먼저 판단을 해야겠죠. 그리고 맨 처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내가 A등급이더라도 나는 4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누군가는 필연적으로 4등급이 나온다. 4등급은 천안권 대학을 간다 그랬죠. 그러기 별로 지금 중학교 때부터 그런 학생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걸 원하는 학생들은.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고민을 해라 라는 거고 인서울이 한 반에서 2등 안에 들자 물론 특목자사고는 다른 얘기겠지만 숫자상으로 봤을 때 일반고에서 2등 안에 들자 이런 거고요. 그 고등학교가 나한테 아무리 잘 맞는 고등학교가 하더라도 내가 그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또는 그 고등학교에서 그 고등학교 내에서 경쟁력이 없으면 다시 또 후회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니까 고민하셔라 라는 거고 현재 여러분들의 입시에 제일 중요한 건 우수한 내신과 수능 꼭지 두 개 꼭지를 잡고 나서 비교과를 가져가는 것 그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자, 중학교 때부터 말씀드렸죠? 그 본인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성숙을 가져가라 진로에 대한 성숙을 가져가라 교내 활동인 동아리라든지 토론이라든지 발표라든지 이러한 활동들을 열심히 해나가면서 배경 지식과 본인에 대한 생각을 좀 굳혀가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공부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중학교 때까지 평균이 막 60점이어서 70점이었어요. 못 가지 않나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시기는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겨울방학이 가장 크리티컬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3학년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전혀 늦지 않았으니까 밀크티와 함께 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